자, 지금까지는 대들하게 조건,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시스템 모델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대들하기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대들하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대들하기 결코 시스템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대들학은 발생은 되더라도 그걸 감지해서 복구하는 그 대들학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대들학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일단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시스템을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알아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로세서를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재부팅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드락을 아예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지 기법인데요. 그걸 데드락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데드락이 발생이 되려면 갖춰야 될네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발생되지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않으면 데드락은 발생되지 않으니까, 데드락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네 가지 조건 관점에서 방지하는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호 배제인데요. 상호 배제는 이거는 우리가 다중 프로그래밍,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는 자원을 같이 쓸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배제 기법은 이 조건은 파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데드락을 갖다 방지하는 데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점유민 대기, 이 홀드 앤 웨이트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데드락이 발생이 되었죠. 따라서 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 즉 홀드한 상태에서 리퀘스트 요청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 P가 있고요. 자원이 만약에 두 개, R1과 R2가 있다 그러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아무도 자원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요청을 해서 자원을 가져가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요청하는 요 조건만을 허용하게 하는 거죠. 즉첫 번째 방법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모두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작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는 도중에라도 자기가 뭔가 쥐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새로운 자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쓰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아래에서처럼 R1과 R2를 모두 쥐고 있지만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두 개의 자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1을 먼저 사용한 후에 R2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R2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다른 프로세스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원의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고요. 자원을 한번 처음에 얻지 못한 프로세스들은 기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